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신원규 목사도 이 순간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성가대로 또 예배를 드린 자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조심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멀쩡한데요. 우리는 그들이 표현하고 사는 언어, 방법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버려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여나 다칠세라 늘 우리를 좌우에서 앞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가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 사건을 굉장히 다이내믹틱하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한두 사람씩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인구가 최소의 100만 명이었답니다. 이 나성 지역에서 100만 명이 한순간에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할 때 이 나성 지역은 어떤 사건이 펼쳐질 것인가? 1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고대 사회의 그 인구가 그렇게 오늘처럼 많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겁니다.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오신 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행진해서 데리고 가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룩한 사역자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바위가 있고 어디에 가면 계곡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방족속들이 도살이고 다 알아요.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지혜대로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상승해서 바다를 건너지 않는 길가를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너 말이야, 내가 이 애굽 족속들을 통해서 바로가 내가 여호와임을 이들에게 분명히 내가 알려줄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번때를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나의 백성을 4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 이 마귀, 이 애굽을 대표인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깊고 깊은 홍해. 근데 북쪽으로 가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가기는 쉽지만 그 길목에는 블레셋이 도사리고 있다.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족속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가오면 공격하여 지금 첫 태생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이 성도들 앞에 갑자기 블레셋이 무기를 가지고 비무장한 이 이스라엘에서 공격해 올 때 그들이 실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홍해 바다 앞으로, 홍해로 앞으로 와라. 홍해는 더 깊고 더 무서운 바다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이것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무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난 그 밤새, 밤새도록 어떤 집에서는 통곡이 있고 눈물바다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기쁨을 가지고 죽음의 재앙을 패스오버한,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둔 백성들이 최소한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허전하지요. 100만 명이 종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니까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찻잔을 날라주고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고 씻을 물을 대하를 떠다가 수종들은 종들이 한순간에 100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애굽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허전한 가운데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긴장이 되어 있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경박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결코 경박해 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무시로 사용하세요. 경박해도 하세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라고 경박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 속에는 그러면 그렇지. 너무 억울해서 안 된다. 너무 아쉽다. 해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전 군대 소집령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유명한 병거와 말들과 마병 부대를 이끌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경박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찾아가서 분노와 경박해 함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본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을 하는데 이제는 바로의 추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의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빠르겠습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만 명이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러나 추격해오는 애굽은 마병과 기병부대, 기마부대, 그래서 전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적할 때 이스라엘은 뒤에서 들은 말굽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할 것인가?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자의 불안과 초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닫혀질 때 내일이란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오늘 담대하게 밤을 맞이하고 담대하게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말굽 소리가 점점 들려오는데 모세는 제일 앞에 서서 100만 명이 행진하는데 얼마나 행진거리가 길겠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이 제일 앞에 서서. 근데 제일 꽁무니에 따라오는 어린아이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와 함께 선두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름 기둥도 보고 누구도 보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아직 열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구름 기둥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세는 보고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굽의 말굽 소리가 들려와도, 그래서 가정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그 영적인 지도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한 사람도 없다면 표적만을 구하다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단위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모세는 그대로 두고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제일 후미인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온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세만 보호하심이 아니라 택한 모든 백성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생명들까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제일 후미에 있는 어린 생명들도 한 생명을 로스도 시키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후미로 가시고 구름기둥을 옮기셔서 그리고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애굽의 진영은 흑암을 주시고 깜깜한 체력 같은 밤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을 주셔서 밝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니 부딪힐 염려가 없어요. 홍해를 향해서 묵묵히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격해오는 기마부대, 병거부대, 많은 애굽의 군대가 깜깜한 갑자기 흑암이 되고 나니까 그들 마병들끼리 부딪히고 말들끼리 부딪히고 그래서 성경은 어지럽혀졌다.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다. 행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행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디서 보호하는지가 앞에서 보호하시고 제가 어디서 보호하시면서 제가 소개를 할 때 예, 아멘하세요. 앞에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자 뒤로 가셨죠? 뒤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좌우에서 보호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좌우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 튀어들어올 수 있는 곳을 좌우라고 합니다. 뒤는 돌아온 삶 속에 보니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추격해오는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추격해옵니다. 그리고 미래 앞을 보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좌우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좌우에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나누셨는데 밤이 맞도록 홍해물을 큰 동풍으로 홍해를 나누시는 좌우의 물벽을 다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는데 좌우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더라고. 좌우의 벽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우리의 앞길을 앞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시고 좌우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추격해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좌우에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추격해오는 군대는 무엇입니까? 애굽이거든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죄악의 도성. 우리 육체를 가리켜요. 육체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육체대로 살아, 네 믿음대로 살아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살아봐도 1년 사는 별 볼일 없지 않는가? 자꾸 육체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말굽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광야로 데려와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의 종되었던 가마솥에 고기 먹던 시절이 더 그립습니다.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충동을 얘기를 합니다. 충동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1년 믿어보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성도는 인내를 가지세요. 인내의 영적인 면역성과 저항력을 기르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의 생활을 1년 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6개월 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작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이 오고 때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생애를 헌신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1년 동안 기도해보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우리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1년 동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작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때가 있는 거래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 환경이 좋지요.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예수를 모르고 미국 갔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분명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살기 좋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부르신가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개인의 테스토모니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장도도 미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것이 가장 좋은 삶의 장소입니다. 고센 땅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되돌아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삼성교회 교우들은 살기 좋은 미국에서 우리가 계속 살았다는 이 생각 속에서 살다 앞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깃발을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따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지역 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 0777 213지역 353의 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3대 승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지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을 이유가 없고 또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상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것이 출발이 돼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는 참남한 아주 그런 무법 사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첫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하라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줄일 대로 줄이고 지금 아마 사람으로 말하면 눈앞에 눈만 감아도 밥그릇만 왔다 갔다 국사벌만 왔다 갔다 지금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주님이 깊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금식은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틀 3일 남는데 밥그릇 어디서 잘 먹던 거 어디서 만반진수 막 그 차렸던 상만 자꾸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을 내서 떡으로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기 쉬운 것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에 마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구에서 난민 하나 먹어도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으로 천만금이 굴러들었다고 해서 호의호식하고 왕실같은 집을 짓고 세계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마귀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먹게 했느냐 그것을 신명기 8장에서 2절 3절 쭉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 손으로 장사를 하고 자기 손으로 생산을 하고 자기 손으로 수단 방법으로 더 많이 끌어먹고 일절 그런 것이 광야의 생활의 삶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물질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하나의 이용하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이 필요해서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용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눈을 보면 돈독이 올랐다는 사람이 있어요. 돈독이 올랐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 굶어 죽지 않게 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위험물이 돈입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 무엇을 먹고 살려고 쥐고 온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살았지만은 우리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어보십시오. 다 살았네요. 손 내리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형상 중에 몇 가지를 말씀했죠.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날 수 있다면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할 줄 알고 또 우리는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며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삶이 선물이에요. 축복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욕심을 부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연부라든지 또 무슨 회의 회비라든지 이 공금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잘 지키고 관리할 줄 알고 그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받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엇을 갖다가 쓰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아 먹고 배부르고 이제 뭐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을 쌓아놓고 행복한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통계가 더 많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매일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부는 부유함은 보물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고 많고 간에 그 보물을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농장 열어보시고 다 한번 광 같은 데 뒤집어 보세요. 그 쓰지 않는 거 쌓아놓은 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집집마다 보면. 그거 다 사용을 하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은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뭐든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있을 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목소리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다 권세도 추풍에 나가기비요 여러분 건강도 추풍에 나가기비요 모든 것이 다 인생 한 생에도 추풍에 나기처럼 흐뭇하게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누릴 줄 알고 이 날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알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바보들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맡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일하고 싶어서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막 눈물로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나를 들어 써달라고, 나를 이용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몸도 귀하게 사용하고 물질도 귀하게 사용하고 주의도 귀하게 사용하고 명예도 귀하게 사용하고 가문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이 땅에 홍수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쌓여가고 이것이 바벨탑처럼 쌓여간 이 세상이 되어서 세상이 비증해지고 세상이 아이스박스 냉장고처럼 싸늘해지고 아주 인정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조억이라고 합니다. 2조억을 쌓아놓고 한 사람이 호화판을 누리면서 사는 하우더 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어느 날 호텔에서 막 호화판으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지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지나다가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장례식 때 집례사가 최고로 짧았다고 합니다. 딱 집례하는데 집례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우더 슈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딱 장례식이 끝났다는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모든 것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유행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위자루나 듬부기 남기고 가셔서 끝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현대인은 죽어서 보험금만 남기고 간다고 말이에요. 명성도 뭐도 없습니다. 보험금만 많이 남기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거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치관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내게 인생에 소중한 것임을 잃고 사는 생명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저는 떠오릅니다. 부산 국제시장에 환전했을 때 막 불이 타오는데 사람들이 그 끝에서 타오르니까 한두 시간 막 그 꺼낼 수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불을 못 짚어 전체가 다 거기다 잿더미가 될 때까지 불을 진화를 못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자다가 불이 났으니까 새벽에 짐을 다 꺼내서 다행히 집은 불타고 있었지만은 다 꺼냈습니다. 그 집 다 꺼내고 아기를 이제 업고 막 짐을 꺼내는데 젖 먹이려고 아기를 앞으로 딱 보니까 여자가 너무 얼떨결에 아기 업고 나온다는 것이 베개를 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은 지금 불에서 타 죽어가는데 베개를 안고 짐만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그 여자가 정말 막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그런 그 상황이 여러분 현실의 눈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천만금을 다 가지고 꺼냈어도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은 지금 불에서 다 죽고 잿더미가 돼 있는데 벽에 없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건져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나그네 생활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3, 4일마다 숙소가 바뀐 지가 벌써 40년 세월. 그런데 정말 5일을 한 곳에서 다 자누분주가
몇십 년 동안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자는 것이 한 침대에서 3일, 제일 오래 자는 것이 4일, 그 다음에는 3, 4일마다 바뀌면서 복음 들고 다니다 보니까 형체 없는 나그네 인생을 저는 뼛속에 제가 사무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뭐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여기는 기타고 여기 누구가 자고 갔고 뭐 어떤 그래봤다 자 2, 3일 있으면 또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굶어지고 내가 그 뭐 방을 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다고 해서 아 좀 춥고 좀 뭐 미풍 있고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내가 뭐 평생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2, 3일 있으면 떠났는데 뭐 네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만나는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와 봐야 알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앞에 뒤에 앉은 우리 함께 한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 잠겨가지고 전진을 못한 사람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이 보장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보험회사 들어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심을 뭐 그것도 이름도 뭐 안심보험도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 들은 게 없어요. 사실은 전에 우리 교회 뭐 할 때 그때 아이들 보험금 전부 다 따가지고 바치고 지금까지 보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니까 그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등록을 해야지 못한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구멍도 뚫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 맡겨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를 기뻐하면 내일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예요. 사람이 하늘처럼 높여줘도 관심 받을 필요도 없고 지렁이 같이 집어넣어도 뭐 거기에 가슴 아파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치주도 귀찮은 달린다는 마음으로 인생이 멋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긴 시험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준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 내가 최고 내가 자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자기가 많이 노출된 것보다도 자기가 가려져 있을 때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에 세우기도 하지만은 정말 은혜가 제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내는 그런 강사들이 서면은 은혜가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짓인데 내가 예수는 없어지고 죽어 돼야지 왜 내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 내가 손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내가 계획 안 하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 주장해 주시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높은 데서 꼭대기로 올려놓고 여러분 이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많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상처가 더 많아요. 요 10cm에서 떨어져봐야 간지럽지도 않아요. 1m 떨어지면 그냥 젬병하고 운동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한 30m 위에서 떨어지면 상처가 큽니다. 뼈도 부러지고 100m 위에서 떨어지면 착살나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곳이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아도 피곤해. 걷는 것도 피곤하고 누가 어디서 보고 식당에 가서 피곤하고 무슨 문구용품만 사러 가도 우리 같은 사람도 참 피곤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 있었습니까? 아이고 또 이 집사구나. 또 무슨 식당에 가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식당이에요. 아니 교회 나가세요. 저 목사님 어느 게 집발되고 군사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또 군사구나. 참 솔직히 말해서 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밥 먹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문구용품 사는 나쁜 거 아니고 예? 그 동대문 평화시장에 시장 선교회 집필하고 나서는 동대문 시장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내가 필요하고 사기 위해서 모자고 부수고 하면은 우리 저 기사 밖에 세놓고 사러 들어갔는데 딱 지금 계산하려고 보니까 아니 무사님이 어떻게 직접 그 사러 왔느냐고. 아니 교회 다니세요? 아 무사님 저 집회했을 때 그러니까 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기 좋은 사람은 참 특별한 은사 같아요. 그런 사람 응? 그거 다 우리가 낮은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저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 생애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여 저로 인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게 책망했습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서 지면 안 됩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높다. 네가 가장 위다. 네가 그런 사탄 시험이 주면 사탄을 물러가라. 오직 주여 영광 주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막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해줄 것이고 사람들이 막 너에게 막 박수를 할 것이고 영광을 돌 것이고 네가 막 최고가 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죽인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시험의 때를 종종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다 마사에서 막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요? 또 하나님 위에 우리가 있을 자리 이것은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창조물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함께 부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은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한 말씀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지 여러분이 내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토록 여기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뭡니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참남한 생각인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하인이 혹은 가정부가 주인한테 아저씨 이리 오세요. 아줌마 이리 오세요. 나한테 한번 절해, 한 번만 절해 보세요. 내가 이 집 다 줄게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집이 누구 건데? 주인 거지. 아저씨 거고 아줌마 건데. 그 가정부가 이리 와서 나한테 절하십시오.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런 식이에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비하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초당치도 않는 그런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만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그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등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는 일본은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고 800만 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무뚝뚝합니까? 하고 말이었습니까? 그리고 좀 기계적이고 그분들은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너무 귀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뭔가 사람이 멍청하고 그 뭔가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것 같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는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사탄에게 당하신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줬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시험도 이기고 명예의 시험도 이기고 경배 제사의 시험도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국의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3대 승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 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최고의 진실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2013년도 12월 1일이지요. 2013년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전인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기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